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된 주일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의 날, 저희들이 열일을 뒤로하고 정말 참 기쁨을 찾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이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소망을 꿈꾸는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저희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말씀 앞에 반드시 서므로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통독 성경 189일에서 195일치까지 이 분량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내용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무슨 생각들이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 가장 긴 책이죠. 또 이사야서 하면 두 번째 이미지는 성경을 붙들고 중간을 정확하게 딱 펴면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중반 정도 공부했다는 얘기는 전체 분량에서 절반 공부했구나. 뭐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책이 또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 정도 이사야서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이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놓고 본다면 딱 가운데를 펴면 이사야서다. 이 정도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사야서의 기록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또왜 중간에 있나?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나아가서 정확한 답을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찾아내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기록대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저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인생의 참 소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주셨는데 이 기록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는다.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읽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수 있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자식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자식이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서 오해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소통이 슬픈 겁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더 굳건히 붙잡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오해해 가면 가장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핵심 이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대로 읽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뽑아서 이사야 하면 제일 가운데 있는 책, 제일 길고 지루한 책,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책, 읽다가 꼭 졸리는 책. 이렇게 정리하고 만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록대로 이 책을 어떻게 기록대로 읽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죠. 인생의 최대 고민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좀더
재물을 좀더 손에 더 쥐어야 되겠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만들고 질서의 높낮이를 만들었는데 그걸 일컬어 권력이라 그러는데 그 권력을 조금 더 높인다.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 고민입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참 고민은 이 66권을 어떻게 기록대로 이해하느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이죠. 고민이라는 얘기는 생각을 집중하고 있고 결국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고민이 즉 성경을 기록대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 진정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한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이사야서를 이제 공부를 하셨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미가서 첫 부분까지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미가서 부분은 조금 더 뒤로 하고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조금 더 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사야 하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두꺼운 책을 써놨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 기록의 중간이다. 또 하나 보면은 이사야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들과 동시대 활동가였다. 뭐이 정도 이야기를 기반으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사야 하면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한 다섯 가지 정도. 를한번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가 다룬 사람들 다섯 명. 사람들이죠. 첫째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가 상대해서 다룬 사람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다룬 이유는 아하스 왕이 그 당시 남유다와 아수르 동맹, 여기에 집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그 아수르 동맹을 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그 부분과의 대립을 했다. 사실은 누가 뭔가를 하고자 할때 지지해주면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효과보다는 역효과고 성공보다는 실패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할 때, 특히나 이제 그가 국가 정책을 쥐고 국가 운명의 미래를 뭔가 계획 세우는 그런 국가 간의 동맹 문제를 풀어가는데 거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의 아수르와의 동맹에 대해서 지속적 반대를 했다. 그 얘기가 이사야서의 기록의 첫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이제 이사야가 또 만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 왕이 맺어놓은 아수르와의 동맹. 이 동맹의 모든 패단적 결과, 그러니까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왕권이 넘어가면서 히스기야의 정치적 부담으로 그게 다 돌아왔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 거니 애굽과의 동맹을 또 국가 생존 전략 정책으로 또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 히스기야의 애굽과의 동맹에 대한 국가 정책을 또 반대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아수르 동맹, 자신의 애굽 동맹에 대해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이 또한 정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지간히 반대를 하다가도 아 이러다가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가겠구나 싶으면 그 반대의 정도를 낮춥니다. 반대의 정도를 낮추어서 타협하죠. 결과의 패단은 당신에게 어떤 대가로 지불 되어지든 간에 그건 당신 몫이고 나하고 관계만큼은 지속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다가 물러설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애굽 동맹을 강화시키자 이 이사야는 얼마나 그에 대한 반대를 했는고니 벗은 몸 사건을 만들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내들을 다니면서 사실상 군중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렇게 반대해요. 그러니 참 아하스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선지자로서 왜 그렇게 국가 정책에 반대하며 통치자들을 괴롭히는지 그렇게 보였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 모든 오해와 이 모든 이사야에 대한 편견이 다시 한번 이제 반전이 오는 기록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중반에 나오는 산헤립의 등장입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사야와 관계해서 세 번째로 꼽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을 꼽는다면 첫째는 이사야와 아하스, 두 번째는 이사야와 히스기야, 세 번째는 이사야와 산헤립. 이 산헤립은 아수르 제국의 왕입니다. 이 산헤립이 첫째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아수르에서 보면은 아하스 왕을 자기 편으로 꼬셔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저항한다는 이유로 이제 군사로 압박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이익을 더 크게 도모하겠다라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죠. 다른 여타 지역들은 이미 다 점령했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결국 히스기야가 나와서 항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항복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갔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승부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사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와 히스기야, 이사야와 아하스 정말 오랫동안 사이가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이 결국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날 밤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사역의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성과가 그날 밤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선택은 사실은 지속적인 이사야의 설득의 결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헤립이 자기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모습을 보고 겨우 살아서 도망 나가듯이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빠져서 자기 나라로 가는 그 장면, 그 사건에서 이사야의 진가가 한번 역사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 또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뭐 헤로도토스 같은 그리스의 역사학자는 쥐들이 나와서 전염병을 퍼뜨렸다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산헤립의 군대의 18만 5천 명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록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사야는 너무 지쳤다, 너무 힘들다, 나 이제 그만하겠다, 나 펜을 접겠다 하고 접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는 미래에 등장할 두 분,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기 이제 800년 후에 등장할 것, 진정한 승리자, 승리를 이끌 예고자.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고 그 모든 기록을 이사야가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주전 8세기 아하스 혹은 히스기야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가장 핫한 산헤립 이런 사람들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지난날도 통치하셨고 앞으로도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 시작과 끝, 맨 처음과 맨 나중 이런 표현을 이제 이사야는 글로 써가면서 글로 쓰기 쉽지 않거든. 글로 써가면서 결국 그런 날 미래를 이제 글로 적어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후반에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이사야와 네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보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이사야가 맨 나중에 꼭지점을 찍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기록도 많이 남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여타 책들보다 즉 구약의 39권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이사야다. 많은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일단 동정녀 탄생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신 후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 그 이후 이제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그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밑그림을 이사야가 후반에서 다 그렸다. 자,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책을 두껍게밖에 쓸수 없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 그렇구나. 참 대단했고. 또 하나, 이 책은 큰 틀에서 보면 성경 전체 중간에 있는 책으로 딱 적합하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에게 통독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기를 굳이 권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통독 성경을 잘 활용하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공부를 하신 후 바로 더 깨닫고 동의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독 성경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그래서 이사야의 기록, 성경 전체에서 보면 전체 기록된 주신 분량 가운데 중간이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책이다. 그런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와우, 이사야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말 힘들었지만 두 사람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위대한 그 시대의 성과도 냈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장의 이야기도 꺼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진정한 모습, 이 모습을 그림을 글로 그려놨다. 우리가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글로 표현해서 어느 시대 사람이든 그 글을 읽음으로 그런 모든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가감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해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망으로 이 복된 주일 우리가 더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통독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사야처럼 땀 흘려 설득할 사람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할수 있는 모든 꿈들에 찾아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